광희 씨는 눈이 하트가 됐네요. 아, 아니,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그룹이 나와서. 그래요? 지금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버스커 버스커 왔어요. 아, 저도 네. 버스커 버스커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사실 차에서 항상 버스커 버스커 노래를 듣습니다. 아, 네. 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 버스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안녕하세요. 밤바다. 자, 우리 버스커 버스커만의 특유의 자유로움으로 포즈 취하면서 예, 예. 한번 올라와볼까요? 자, 블루카페 포즈. 포즈? 포즈 플리즈. 짠! 버스커 버스커입니다 여러분.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버스커 버스커입니다. 와, 인사도 자유로운데. 네. 자, 누나가 좋아하니까 누나가 한번 질문해주세요. 우리 버스커 버스커 새 앨범 냈잖아요. 마지막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앨범 소개 부탁드려요. 이번 앨범은 원래 1집에 다 널로하고 했었던 노래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봄에 어울리는 컨셉으로 그 담기지 못한 노래들이 어떻게 됐더라? 그냥 여름이란 컨셉에 맞춰서 어떻게 잘 만들어서 내게 됐습니다. 네, 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이렇게 버스커 버스커 노래라고 하면 굉장히 감성적이고 서정적이잖아요, 노래가. 그 노래를 만들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가사를 쓰는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일단은 연애를 꼭 해야 되고요. 뭔가 네. 예, 그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그런 가사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요? 범준군 그럼 요즘 최근 연애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명해져가지고요. 시골에 있는 그런 기분이에요. 아~ 옛날에는 막 공연 끝나고 예, 예. 끝나고 막 같이 사람들하고 술도 먹고 막 예. 그렇게 재밌었었는데 예, 예. 이제는 뭐 그런 것도 없고 형님이 야 가자 그러고. 아, 네. 최근 그 슐스케 할 때 화이트 파이프 샀었잖아요. 네네. 그 요즘에 또 욕심나는 악기라든가 20대 이거 꼭 사고 싶다라는 물건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타를 최근에 두 대 더 샀는데요. 또 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제 설득하고 이게 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음악을 위해서. 그렇군요. 네, 그럼 네, 이제 무대에서 버스커 버스커 분들 만나보는 걸로. 네네, 하고요.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오늘 무대 힌트 조금만 주시고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힌트? 오늘 항상 하던 그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네.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영어로. 세 번. Thank you. Yeah. See you soon. Thank you, everybody. Yeah. See you soon. Fighting. Yeah, thank you so much. 네. See you soon.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오전 리허설 현장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자, 2012 Mnet 20's Choice 올해 여섯 번째 맞이했습니다. 자, 먼저 버스커 버스커가 또 리허설을 했고요. 수지 씨는 없네요. 오늘 수지 씨와 같이 무대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수지 씨가 과연 오늘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지, 네.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버스커 버스커 노래 좋아해요? 희철 씨가 굉장히 팬이에요. 저 엄청 좋아. 진짜 네. 감성적이잖아요. 맨날 네. 노래를 부르고 희철 씨가 차에 타면 그 노래만.